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도 꼭 외워보세요. 51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은 51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 볼까요? 흙이 1번에 하점에 뜨었고요. 백이 2번에 하점에 뜨었습니다. 오늘은 이 장면에서 보통 길을 지키는데 바로 3-3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자, 흙이 3-3에 바로 들어왔고요. 그럼 백은 두 군데 중에 하나 막으면 되죠. 자, 이렇게 막았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5번은 나갔고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은 이렇게 뻗는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한 칸 또는 두점머리 두드기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이렇게 뻗는 수입니다. 이 장면에서 흙은 날일자로 뜨는 것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밀고 나가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칸 뛰었습니다. 자, 7번 처음 보는 수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시고. 근데 이 모양은 나중에 백이 이렇게 찌르고 막고 끊으면 3-3의 2단 젖힌 모양 알고 계시죠? 그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일단은 8번으로 하점에 뒀고요. 9번으로 소목에 뒀습니다. 날일자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10번으로 날일자로 다가왔고요. 이 장면에서 11번, 저번에 본 수죠? 네,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주는 수비 수법입니다. 받아주었어요. 그 다음에 백이 12번 찔렀네요. 자, 이러면 이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는 당연히 13번 뜨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끊냐면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끊으면 이렇게 끊게 되면요. 자, 바로 잡아야 됩니다. 14번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15번을 잡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14번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시 단수 쳐서 이곳을 단수 쳐서 두 점을 잡으면 되겠죠. 백도 16으로 두고 이렇게 잡을 때 두 점을 잡는. 이게 일단 정석입니다. 그죠? 3-3 정석이죠. 1단락 되었습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흙은 어디로 갈까요? 네, 날일자로 왔네요. 날일자로 왔을 때 뭐 다른 수법도 있지만 가장 튼튼한 수는 날일자로 받는 거죠. 20번으로 수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흙은 어떻게 합니까? 날일자를 미끄러지는 수보다는 요즘은 붙이는 수가 더 많았죠.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번을 붙였네요.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다시 한번 젖히는 네, 23번 수가 중요하죠. 이렇게 젖혔을 때 100원 이렇게 받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수 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단수를 쳤습니다. 24번. 그럼 흙은 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고. 100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뚫는 수가 있고요. 그냥 있는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뜨는 수는 지금 있고 있죠. 이렇게 해서 26번으로 뚫었습니다. 그럼 흙은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도 되고 물론 이걸 잡을 수도 있는데요. 넘어가는 수가 더 많죠. 이렇게 27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나니까 100은 이곳을 하나 교환해서 28과 29번의 교환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정석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뜨었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모양, 그죠? 자, 이 모양 정석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이 모양. 한번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이 모양도 자주 봤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러고 나서 백이 3-3에 들어왔습니다. 3-3에 들어온 막는 거 여전히 이곳이냐? 이곳이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건 선택은 네, 31번으로 막았습니다. 이곳이 중요하다 본 것 같아요. 자, 31번 맞고요. 그러면 100은 당연히 네, 32번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뻗는 수. 자, 6번하고 똑같은 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뛰어나갈 자리 막는 수. 그 다음에 이곳에 두 점머리 두드린 수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뭘까요? 네, 33번을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3 정석이 지금 다 나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럼 100은 이렇게 뜨면 조금 어려워지고요. 이렇게 헤딩 하는 수. 자, 이렇게 34번으로 헤딩했습니다. 그러면 받아주면 되겠죠? 받아주면 되고요. 흙이 젖혔습니다. 36번 했을 때 손 빼고 다른 데 가는 경우도 있었죠? 자, 아니면 뭐 여기서 뻗어도 되고요. 이곳을 젖혀도 됩니다. 자, 오늘은 36번을 뒀을 때 다른 곳으로 가는지 아니면 어디로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37번. 이곳에 뒀네요. 30을 뒀어서 이쪽을 두고 이곳을 뒀어요. 이거는 이 돌이 아직 완전히 살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 37번을 다가왔을 때 가장 쉽게 안정하는 방법은요. 이제 22번을 살리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살리면 이제 백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공격을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흙이 네, 39번. 이 수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뜨면 일단은 받아줘야 되겠죠. 자, 받아줬습니다. 40번을 받아줬고요. 물론 40번을 받는 수를 이 수를 네, 이렇게 단수치고 이을 때 호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아마 다음에 한번 나올 겁니다. 40번 이렇게 이 장면에서 41번 끊어간 수가 아주 무서운 수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100이 이렇게 뜨면 네, 이렇게 단수 치겠다는 거고요. 한번 보여드렸죠? 그 장면에서 또 이 점을 잡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겠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네, 40번 단수 쳤어요. 39번을 잡았죠.
그러면 이곳에 반수를 쳐야 되겠죠. 안 쳤고요. 그러면 잡습니다. 네, 다음 치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수순이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30번 잡아야 되겠죠.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잡아야 되고요. 47번으로 36번을 잡았네요. 그러면 백이 이 돌을 살기 전에 이곳을 반수 한번 치게 되는데요. 자, 48번 수순. 전에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자, 48번 또 없고요. 자, 그러면 있는다 했죠? 잡지 않습니다. 36번 이렇게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게 좋습니다. 단추쳤을 때 이어줬습니다. 49번 이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100은 이곳을 두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렇게 해서 50번 두니까 51번으로 이렇게 해서 이곳도 거의 정석화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저렇게 둡니다. 이 장면에서 그러면 네 가지 정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죠? 소목에 떴을 때 11번으로 받는 방법, 그다음에 삼삼에 들어왔을 때 이루어지는 방법 두 가지, 그리고 날일자에서 붙여넣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다시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디였나요? 기억나시나요? 하점에 뒀습니다. 2번은 어디에 뒀습니까? 하점에 뒀죠?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2번 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33에 들어왔었습니다. 33에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막았죠? 네, 4번으로 막았고, 5번으로 밀고요. 자, 이 장면에서 6번으로 가만히 뻗었던 장면입니다. 그죠? 자, 이럴 때 흑이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밀었나요? 아니면 미끄러졌나요? 아니면 띄었나요? 바로 이 수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자, 7번. 새롭게 나온 수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번. 그리고 나서 100이 더 이상 여기서 정석을 이렇게 찔러서 해도 되는데요. 하지 않고 네, 한 곳을 길을 지켰습니다. 8번 길을 지켰고요. 그러니까 또 소목에 지켰죠? 네, 소목에 이렇게 9번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100이 어떻게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날일자로 바로 다가왔습니다. 10번의 날일자 공격을 했죠. 자, 이럴 때 흑이 어떻게 받았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날일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죠? 네, 날일자로 받기. 자, 11번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백이 어디 갔습니까? 이 장면에서 계속 정석화 진행했나요? 이곳에 둔다라면 뭐 이렇게나 이렇게 뚫수 있는데요. 뚫지 않았죠. 이 장면에서 어디를 갔나요? 백이. 바로 이걸 결행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찔렀고요. 그러니까 받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이 어느 쪽을 끊었나요? 네, 잡고 싶은 반대쪽. 바로 이곳을 끊었죠. 그죠? 네,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끊었습니다. 아, 그러고 나니 끊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33에 들어왔을 때 12번으로 두점머리 두드리고 13점 쳤을 때 14, 2단자 친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었죠?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한 점을 잡게 됩니다. 네, 잡고. 그러면 14번 죽은 돌이고요. 이렇게 단수 쳐서, 서로 단 쳐서 잡고, 네,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끝나는 모양이죠. 나중에는 이 돌이 이렇게 해서 끝내기까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두터운 자리, 이런 자리들을 나중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 그죠? 네, 두 군데 기억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이 장면에서. 그렇죠. 거기 날일자를 간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일자를 갔죠? 네, 19번. 자, 그러니까 백이 어떻게 받았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날일자로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20번 받으니까 오늘은 바로 붙였습니다. 그죠? 네, 붙인 수가 올랐어요. 그죠? 자, 붙이면 이렇게 붙였고요.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붙이면 젖혔습니다. 네, 이렇게 22번으로 젖혔습니다. 젖히면 2단 젖혔죠, 오늘. 이렇게 바로 2단을 젖혀주었네요. 이수 23번, 이렇게 2단을 젖혔고요. 이 장면에서 100이 어떤 수를 떴나요? 네, 단수를 쳤죠. 네, 이렇게 단수를 쳤고요. 25이었습니다. 자, 26번 이었죠? 자, 있는 수가 올라왔습니다. 26번으로 이렇게 밑으로 빠진 수도 있어요. 자, 26번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넘어갔죠. 바로 넘어갔고요. 28번과 29번 교환 네, 이렇게 자주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 모양도 거의 여기서 스탑을 했습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요? 네,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네, 30, 33에 들어갔죠. 33에 들어가면 막는 거두 가지입니다. 이곳과 이곳입니다. 그죠? 어디로 막았죠? 네, 이곳으로 막았습니다. 네, 이렇게 막았고요. 31번으로 막게 되면 당연히 32번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나오고요. 이 장면에서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기억나세요? 네, 오늘을 바로 이렇게 한칸 띄는 수를 결행했죠. 그러니까 3, 3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 뽑는 수는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칸 띄는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점머리를 두드려서 2단째 치는 수도 있었죠. 그건 뭐이 모양하고 비슷하죠. 네,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으면 됩니다. 네, 이 장면에서 오늘은 33번을 뒀습니다. 자, 이럴 때 헤딩을 했죠. 물론 이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딩을 했고요. 네, 3, 4번. 그럼 35번까지는 당연해 보이고요.
그러면 처치는 수까지는 당연해 보입니다. 36번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이 계속 뚫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뚫 수도 있고, 뚫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 어디로 다가갔죠? 이 돌을 은근히 공격하면서 이 돌의 안정도 좀 취했죠?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37번을 교환했고요. 그러니까 백도 이 돌을 이렇게 빠져서, 만약 이 돌을 잡는다면 반대로 왔겠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 장면도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나서 흙이 어디 갔어요? 기억나세요? 네, 바로 이곳으로 갔죠. 오늘 이 자리 39번 이제 새로 나온 수입니다. 그죠? 예. 39번 왔을 때 백이 이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단수 칠 수도 있습니다. 단수 치고 이럴 때 호구 쳐서 이쪽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40번으로 받았고요. 받으니까 흙이 어떻게 했죠? 바로 이렇게 끊어가는. 네. 이곳 41번 이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잡을 수 있죠? 잡으면 저번에 이렇게 당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때 이것을 잡았죠. 39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이제 당연해 보이죠? 이렇게 단수 치고요. 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단수. 네, 당연히 했죠. 46번이 있고 이거 잡는 것까지도 당연하죠? 네, 이렇게 36번을 제압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바로 이곳을 단수 치는 거, 이곳을 단수 하나 쳤죠. 쳐서 이곳을 교환했습니다. 자, 저런 수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48 단수, 49번이었고. 이래놓고 백이 어디 떴나요? 날일자로 이렇게 떴습니다. 50번.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떴죠. 51번으로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과, 그죠? 예, 이런 부분, 예,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